오늘 경남의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도 마스크를 낀 채 첫 등교를 했습니다.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 첫날 등교 표정을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학년별로 10분 단위로 나눠 등교한 창원의 한 초등학교. 교문으로 줄지어 들어선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을 향해 주먹 인사를 건넵니다. 교실에선 개학식에 이어 보건교사가 자가진단 키트 사용법을 설명합니다. 교육부가 일주일에 두 번씩 등교 전 자가진단 키트 검사를 권고했기 때문입니다. 한쪽만 하면 안 돼요. 그죠? 양쪽으로 10회 이상. 깊이도 여러분들이 좀 이 아플 정도로. 집에서 검사한 결과를 건강 상태 자가진단 앱에서 학교와 공유하게 됩니다. 가족이나 본인이 확진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는지 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번보다 좀 더 상세해졌다. 도내 초중고 대부분 학교가 정상 등교를 한 첫날. 특히 초등학교 신입생을 둔 학부모는 코로나 감염을 우려하면서도 혹시라도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일하는 엄마다 보니까 또 걸리면 또 걱정할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런 거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등교 수업에 대한 기대감도 보였습니다. 작은 인원수니까 저는 집에서 저희가 따로 봐주고 하는 것보다 학교 와서 선생님하고 있는 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. 경남교육청은 개학 후 2주 동안 학교가 밀집도에 따라 일부 원격 수업을 하거나 수업 시간을 단축하는 등 탄력적 학사 운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.